지난해에 빨간 앵두에 하얀 앵두 주먹을 해놓은 거를 두 줄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옥성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주먹 부위가 되고 위에가 하얀 앵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도 보시면 요 부분 위에가 주먹된 하얀 앵두고요. 아그로 티프가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한 주가 도장이 돼가지고, 기다랗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취목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것도 몇 군데 취목을 또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 도장된 이 부분 취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박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0도 칼집을 내고 위에 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에 두세 배 정도 하단에 또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 벗겨내는 겁니다. 요거를. 요 껍질을 그대로 벗겨내시면, 요 지금 파랗게 나오는 게, 요게 흉성층이에요. 이 흉성층을 타고서 위에서 광합성을 한 영양분을 내려보내는 이 통로거든요. 그 다음에 요 목질부가 보이는데, 요 목질부에 흉성층이 약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질부의 흉성층을 제거를 하면 그 다음에가 바로 물관이에요. 물관. 물관은 아래서부터 물이라든가 비료기 있는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위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흉성층을 잘라 놓으면 이 위에 부분에서 영양분이 내려오다가 다 정체가 되니까 여기서 케로스 형성을 시키면서 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관에서는 물이라든가 영양분이 또 올려 보내지니까 그대로 껍질이 벗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부분도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신기한 그 방법이죠. 옛날에서부터 이거 많이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살 벗겨주면 되고요. 위에는 가급적이면 좀 매끄럽게 하시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대로 놔둬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는 요 위에 부분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형성층 제거를 다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대로 남겨도 발근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긁어서 형성층을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후벼서 이렇게 목질부를 잘라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부는 잘라줘도 다른 쪽에 목질부가 물관이 살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 이렇게 칼을 해가지고 물관을 전부 없애면은 이 나무는 죽는 겁니다. 다음 스크린백 소형 주방용 비닐 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흙을 담아요. 네, 흙을 담았습니다. 저는요, 코코피트 쓰던 흙을 했고요. 쓰던 흙, 코코피트가 없으면, 코코피트나 뭐 피트모스, 수태 그런 게 없으면, 일반 밭흙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카시아 취목할 때, 일반 밭흙으로 그 시연을 해드린 게 있는데 똑같이 발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지에 넣으면 적당량을 넣으면 예, 타게 해줍니다. 일직선으로 타게 해주고요. 요거를 요 형성층 벗겨낸 곳에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서
테이프로 감으시든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끈으로 잡음해 주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하고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집게로 일단 고정을 시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집게는 요거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건데, 요거 아주 성품이 괜찮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지주에 딱, 붙잡아 매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주 요거 너무 편리하네요. 1,000원에 한 몇십 개 이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집게로 고정을 했고요. 끈으로 잡아 매주겠습니다. 지주에도 매주고요. 여기는 깔끔하게 완료가 하나 됐습니다. 또 한쪽에도 이렇게 세 군데 형성층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 한장 가지고 요세 개를 다 감싸 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밝은이 됐을 때 분리만 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도 되고 연필 정도의 굵기도 되고, 그 다음에 지름이 뭐 20cm, 30cm, 뭐 50cm, 이 취목은 굵기에 상관없이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목질부 쪽에 물관이 있기 때문에 위쪽의 나무도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무가 살은 채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해놓고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칼집을 세네 군데 물빠짐 때문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 행두에 접목한 하얀 행두를 4개 취목 띄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